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 또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던 사람이 여러분들을 오랫동안 교제해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야, 너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살아왔는데 너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일생의 최고의 전도를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 오늘 이삭에게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들은 어제까지만 해도 이삭을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흙으로 덮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이삭을 쫓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들이 이삭을 쫓아내고 밀어내도 항상 이삭의 삶은 형통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자신들이 이삭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그들은 목숨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화친을 구하러 옵니다. 그들이 친히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틀림없이 그리고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예,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볼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이삭의 삶을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삭의 삶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되죠. 우리 또한 부활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음과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렇게 드러내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것을 봅니다. 먼저는 2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먼저 찾아오시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는 내가 내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 때문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때문에 내가 뭘 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직접 믿음으로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삭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자 할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 함께해 주십니다. 이삭은 싸워볼 만했지만 평화를 위해서 싸우지 않고 그 다툼을 피했죠. 그리고 모든 그 일의 결과를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삭의 재판자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히려 그들이 이삭을 먼저 찾아와서 이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시면서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또한번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이삭이 다시 한번 이들을 받아주고 이들을 다잘 챙겨주고 떠나게 했었을 때 종들이 우물을 팠는데 마침 그때 또 하나의 우물을 발견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먼저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과 세우신 언약으로서 확실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구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함께한 것과 같은 그런 삶으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확실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악을 악으로 갚으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삶의 선택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억울할 만한 일들도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이 믿음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